찍었던 영화가 그 좀 어둡기도 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다 그래서 한번 다른 걸 시도해보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편의점에서 이제 20대들이 이제 등장하는 이제 영화들을 좀 영화를 기획하게 됐었고 뭐 간단하게 영화를 보셨겠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영화는 편의점에서 이제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랑 점주 그리고 이제 오고 가는 손님들에 관한 영화고 저희가 굉장히 친숙한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있습니다. 그 밝고 좀 명쾌하게 좀 찍으려고 또 했었는데 또한 좀 20대 청년들의 좀 현실이나 한국 사회 부조리한 모습들을 담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. 네,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일단은 가장 먼저 영화가 이제 젊은 세대들을 다루는 영화인 만큼 좀 청소년들이 봐주길 바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청소년들 볼 수 없다는 가장 아쉽고 좀 안타까운 면인 것 같고요. 그 영등이에서 이제 말한 청소년 관람불가의 사유가 그 뭐 비속어나 욕설이나 뭐 그리고 모방 위험 등이 있다고 해서 이제 이거 청소년 관람불가로 이제 등급을 주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청소년 지금의 현실의 청소년들을 거의 미개인 취급하는 좀 처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. 영화를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해요. 앞으로 관객분들이 네.